오래오래 식당. 고양이 마을의 냥이네 식당은 벌써 몇 달째 조용했어요. 손님은 거의 오지 않고 엄마의 한숨 소리만 늘어갔어요. 하루는 엄마가 고양이 자매를 불렀어요. 얘들아, 식당 문을 닫아야 할 것 같구나. 고양이 자매는 할머니 때부터 해온 식당을 둘러보았어요. 이렇게 닫을 수는 없어요. 할머니와 엄마의 땀으로 만든 곳이잖아요. 엄마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다음 날 엄마는 손때 묻은 그릇들을 정리했어요. 언니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동생이랑 제가 식당을 변신시켜 볼게요. 동생도 언니를 거들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바꿔볼게요. 그러려면 너희만의 비법이 있어야 할 텐데 할 수 있겠니? 찾으면 되죠. 고양이 자매는 몇 날 며칠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공부를 했어요. 엄마는 오랜만에 웃음을 지었어요. 고양이 자매는 길을 나섰어요. 엄마, 금방 돌아올게요. 엄마는 자매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어요. 고양이 자매는 음식으로 유명한 전주에 도착했어요. 가을 햇살에 너른 평야와 맑은 냇물이 반짝거렸죠.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는데? 고양이 자매는 동시에 코를 킁킁거렸어요. 전주에 손맛으로 유명한 곳이 정말 많대. 맛있는 비법을 다 배워서 가자. 고양이 자매는 먼저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식당으로 갔어요. 고양이 자매는 한참을 기다린 끝에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이, 고양이같이 생긴 놈들, 뭐 먹을꺄? 돼지 할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아무거나 주는 대로 먹든가 말든가. 돼지 할머니는 다른 손님한테도 버럭버럭 고함을 질렀어요. 그런데 손님들은 화를 내기는커녕 하하호호 웃으며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꼭 우리 할머니 같아요. 손님들은 돼지 할머니와 주거니 받거니 너도 나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돼지 할머니 식당을 나오는데 척척착착 신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 나는 곳으로 가보니 너른 마당에 고들빼기와 쪽파, 마늘, 고추와 젓갈, 갖은 양념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고들빼기를 착착 버무리고 돌돌 말아서 차곡차곡 담자. 두더지 아주머니는 커다란 항아리에 고들빼기 김치를 담았어요. 쩝쩝쩝쩝. 고양이 자매는 저도 모르게 입맛을 다셨어요. 밥 좀 줄까? 두더지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네. 동생이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먹다 보니 금세 한 그릇을 뚝딱 비웠어요. 조금만 더 주세요. 이번엔 언니가 말했어요. 하하, 많이 먹으려무나. 꼬들빼기에다 갖은 양념을 아끼지 않고 듬뿍듬뿍 넣었단다. 고양이 자매는 밥 두 그릇을 뚝딱 비웠어요. 이번엔 허름하고 작은 식당 앞에 도착했어요. 이런 데도 배울 게 있을까? 유명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고양이 자매가 자리에 앉자 곰 아주머니가 음식을 내오기 시작했어요.
커다란 상에 음식이 끝도 없이 차려졌죠. 역시 들어와 보길 잘했어. 언니가 우물거리다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저희 엄마 식당에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게 하고 싶어요. 곰 아주머니가 사정을 듣고 친절하게 말했어요. 식당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법이지. 그러나 변함없이 좋은 재료를 쓰면 손님들이 먼저 한단다. 오히려 어려운 때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단다. 고양이 자매는 곰 아주머니의 말을 차곡차곡 가슴에 담았어요. 이번엔 전주천 옆 식당으로 갔어요. 우모가리탕이 유명한 곳이래. 동생이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시래기가 정말 부드러워. 생선살이 살살 녹아. 비린내도 안 나고 밥도둑이야. 전주에 오길 잘했어. 비법이 넘쳐나잖아. 고양이 자매는 신나서 다시 길을 떠났어요. 한참을 걷고 있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에 고양이 자매는 정신이 번쩍 났어요. 내 콩나물국밥이 맛있다고! 아니거든. 내 콩나물국밥이 더 맛있어. 코끼리 아저씨들이 삿대질을 하며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콩나물국밥이라고? 우리도 한 그릇 먹고 갈까? 마주보고 있는 콩나물국밥집은 조리법도 다르고 맛도 달랐어요. 고양이 자매는 두 집 국밥을 다 먹어보았죠. 언니는 뭐가 더 맛있어? 난 깔끔한 맛. 너는? 뭐니 뭐니 해도 국밥은 진해야지. 난 진한 맛. 손님들은 깔끔한 맛을 좋아해. 아니야, 진한 맛을 좋아할걸? 고양이 자매도 코끼리 아저씨들처럼 옥신각신 다투기 시작했어요. 내 말이 맞다니까? 아니라니까? 동생이 팩 토라졌어요. 칫! 이렇게 의견이 달라서 어떻게 비법을 만들어? 나 혼자 갈 거야. 동생이 떠나고 언니 혼자 터덜터덜 걸었어요. 날은 어두워지고 바람은 더욱 거세졌어요. 달은 더욱 밝게 빛났어요. 이렇게 어두운데 동생 혼자 보내다니 내가 조금 참을걸. 타박타박 혼자 걷던 동생도 달을 보며 생각했어요. 혼자 가겠다고 우기지 말걸. 언니는 어디 있을까? 동생이 왔던 길을 되돌아 뛰어갔어요. 언니는 아까부터 어두워진 길을 보며 동생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언니! 멀리서 동생이 달려왔어요. 고양이 자매는 서로를 꼭 끌어안았어요. 엄마가 기다리실 거야. 빨리 돌아가자. 고양이 자매는 함께 만든 비법으로 식당 문을 열었어요. 식당 이름은 오래오래 기억들하고 오래오래 식당으로 지었어요. 언니는 재미있는 목소리로 손님을 끌었어요. 야무진 손맛으로 정성스레 김치를 담그고 사계절 신선한 채소로 조물조물 반찬을 만들었어요. 동생은 입맛대로 직접 간을 할 수 있도록 양념간장을 만들었죠. 푸짐한 상차림 앞에서 손님들은 행복했어요. 어서 오세요. 줄이 길어 죄송합니다. 식당 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났어요.